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에서 예술작품 같은 극강 비주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버터뮤비 슈팅 스케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뷔는 영상에서 올블랙 슈트 속 반짝이는 화려한 셔츠, 살짝 젖은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함께 한쪽 귀에만 착용한 이어드롭으로 섹시함을 더했습니다. 뷔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촬영 도중 메이크업을 수정하는 뷔의 모습을 본 팬들은 인형의 도색 작업을 하는 것 같다 라며 예술 작품을 능가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목구 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멤버들은 서로 본인이 잘 나온 컷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뷔는 저는 아무거나 써주세요 라고 모든 컷에 자신감을 내비쳐 지켜보던 팬들에게 흐뭇함을 안겼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뷔는 영화 영웅본색의 주인공 주윤발을 따라하는 등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촬영 현장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전환되고 지금 컷은 모노톤이라서 하이패션 화보 메이킹 영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라고 촬영 콘셉트를 설명하는 뷔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뷔는 프리스타일 안무 촬영에서 산뜻한 오렌지 컬러의 수트를 입고 첫 주자로 등장하여 시선을 집중시켰고 향수를 바르는 동작을 안무로 표현하는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언제 봐도 감탄을 자아내는 뷔의 수려한 이목구비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고 리듬을 가지고 놀듯 그루브를 타며 보여주는 여유로운 표정 연기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팬들은 태영이 얼굴 인형이잖아, 남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다, 김태영 끼 대방출 중, 와 영상 보는 내내 감탄했어, 매 순간 변신하는 거 진짜 카멜레온 같아 등 뜨거운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버터 콘셉트 클립이 최초로 200만 좋아요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6일 빅히트 뮤직 공식 계정에서 공개된 방탄소년단 새 싱글 버터 비 콘셉트 클립은 최초로 200만 좋아요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3일 조회수 750만을 기록했습니다. 뷔는 멤버별 콘셉트 클립 중 가장 많은 좋아요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콘셉트 클립에서 뷔는 다채롭게 빛나는 조명 아래서 유연한 웨이브, 자유분방한 포즈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뷔는 소셜킹답게 방탄소년단의 각종 SNS에서 최초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계정 최초로 100만 좋아요, 방탄소년단 페이스북 최초 개인으로 100만 좋아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멤버 개인 포토 중 최초 300만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싱글 다이너마이트 1차 티저 포토는 남자 연예인 최초로 500만 좋아요를 달성했으며 싱글 버터 2차 티저 포토는 남자 연예인 중 최단 기간인 이틀 만에 좋아요 600만을 기록해 히스토리 메이커 B, 리코어 브레이커 B, 킹 오브 SNS B를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눈부시게 아름답고 잘생긴 미모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BTS by 맥도날드 뷔 Looking BBB Fresh라는 문구와 함께 멤버 뷔의 단독 콘서트 포토를 공개하여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노랑 배경에 알록달록 화려한 셔츠와 네이비 슈트를 걸친 뷔는 액세서리 하나 하지 않아도 독보적으로 화려한 잘생김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자연스러운 브라운 헤어와 투명하게 빛나는 매끄러운 얼굴은 댄디함과 청순한 잘생김을 담아냈고 스트로우를 살짝 입에 물고 부드럽게 아이컨택하는 뷔의 눈빛은 핑크빛 멜로 서사를 더해주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맥도날드 계정 역시 팬들의 댓글에 그가 레전드임을 안다, 사랑해요 뷔, 친구 뷔는 내 심장도 가져갔어, 보라해 등의 문구로 화답하며 뷔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영국 RCA 레이블 공식 계정은 이 사진이 내게 오레오 맥플러리라고 했다 라는 멘션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RCA 레이블은 비욘세, 엘리샤 키스,
리틀믹스, 도자캣, 제인 말릭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속한 곳으로 지난 2월 뷔의 자작곡 블루앤그레이를 무반주로 흥얼거리는 비즈너트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천국의 소리를 담은 유일한 음성 메모라는 찬사를 보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공식 계정 또한 지금 감정에 젖어 있으니 나중에 올게 라는 멘트를 날려 찬사를 이어가며 팬심을 표현했습니다. RCA 계정이 언급한 오레오 맥플러리는 아미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비가 2년 전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 맥도날드를 찾았을 당시 오레오 맥플러리를 귀엽게 주문하는 장면에서 따온 것인데요. RCA 레이블의 비를 향한 변함없이 뜨거운 팬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저 빨대가 위너다, 빨대가 되는 법을 검색 중이다, 맥도날드 메뉴 중 맥테테는 없나, 저 정도를 모르는 잘생김에 빨대도 홀렸을 듯 등 다채롭고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맏형 진과 함께 젤리먹방 신곡을 펼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2일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젤리 하이라이트 더 문 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 속 진과 비는 스튜디오 의자에 앉아 젤리 던져먹기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결을 마친 진과 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장난기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귀여워, 귀여움이 푸들, 사랑해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H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태영이 콘서트에서 멋있고 이쁜 모습 언제 볼 수 있을까? 아마 내년 후반쯤에나 볼 수 있을랑가? 태영이 팬들이 많아서 외국에서도 태영이를 보고 싶어 하겠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은사시나무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천진함이 사랑스럽다. 여기에 말도 필요 없는 미모까지, 천부적인 재능까지, 이러니 헤어나올 수가 없단,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비꼬마님의 댓글입니다. 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널리 펼치고 있네요.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 하고 싶어졌어요. 비의 이름으로,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태케이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태용이 소식은 들어도 들어도 궁금하네요. 남들이 하면 흑역사가 될 헤어도 온 우주에서 화제가 되니 역시 슈스답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